용종이나 대장암에서 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. 분별 자멸 반응 검사법은 평소와 같이 볼일을 본후 키트지를 변기에 넣고 2분만 기다리면 오케이. 대변 속 혈액과 반응에 청록색 십자가가 나타날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. 그렇다면 대장암을 겪은 시빈이 생각한 대장암 발병 원인은 무엇일까? 스트레스, 그러니까 쭉 살아오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제가 스스로 풀지 못했던 제 성격이 하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제 식습관, 혹시 과식. 그리고 우리 몸에 소위 말하면 요즘 좋지 않,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들을 그냥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많이 먹어댔던 거. 저한테는 스트레스 같아요. 경기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. 두 번째는 그 식습관, 음주와 기름진 음식, 짜고 맵고 한 거. 식습관이 대장암 발견 전한 6년가량을 고기를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육식을 또 좋아했고, 뭐 제가 술 많이는 안 먹어도 즐겨 했어 그 당시에. 그리고 그 술이 취한 상태에서 와서 그냥 잠자리 들고 이랬으니까 대장암 발병 원인이 지금 문지원 씨 아니었을까. 심각해요. 다 자기 얘기거든요. 낮가밤이 바뀌어서 문지원 항상 심각해. 그랬었거든요. 많이 그리고 공감하고 먹는 있어요. 음식, 항상 튀긴 음식이나 인스턴트 지금 음식 저런 음식 그런 거. 누가 싫어합니까? 그리고 뭐 밥도 하루에 뭐 많이 먹어봤자 뭐두끼 정도? 문지원이에요. 이들은 자신들의 대장암 발병 원인으로 불규칙한 식습관, 육식, 음주, 스트레스 등을 꼽았는데, 지금 문지원 씨다 들어가죠? 그렇다면 거의 다 들어. 여기서 문제. 대장암의 다양한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? 1번, 음주. 2번, 흡연. 자, 보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. 3번, 가족력. 4번, 비만. 다음 중 대장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? 자, 어쨌든 지금 문제는 잘 기억해 두시고요. 네. 사실은 백준광 씨가 대장암이라고 저희 언론에 나왔을 때 다들 놀라셨을 깜짝 거예요. 놀랐습니다. 주변에서 많이 놀라셨죠? 제일 놀란 건 저희 부모님이. 그럼. 지금은 그럼 어때요? 괜찮아지신 거예요?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. 그냥 3달 한 번, 6달 한 번 검사 자주 이제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특히 백정강 씨처럼 젊은 연령, 20, 30대 환자들이 조금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전체 대장암 환자의 20,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 10년 전, 2000년대 비교했을 때 거의 두 배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돼서 분명히 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나이를 떠나서 남녀노소 다 조심해야 되는 거군요. 제가 화면을 보면서도 알수 있었지만 그 대장암의 전조 증상으로 혈변 그리고 변비 같은 대변의 그러니까. 변화를 꼽았거든요. 교수님 어떤가요? 여러 가지 이제 정상적으로 배변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배변이 습관이 변화가 되면 일단은 좀 대장에 적신 옵니다. 그 외에 대변의 색깔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물을 내리기 전에 한 1.5초 화장실에서 자기의 변 색깔과 모양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야, 확인을 해야 되는 거. 바로바로 봐야 되나 봐요. 김정현 씨는 확인하시죠? 네, 늘 보고 있습니다. 네. 생활하고 있습니다. 생활하고 계시죠? 그렇죠. 변이 괜찮나요? 수시로 좀 변하는데 아버님이 그 별명이 푸드득탕이었습니다. 잠깐. 저도 그냥 푸드득탕으로 저희가 그 소리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. 예. 저희가 판넬과 크레파스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. 네, 대변을 더 관심을 갖자 이런 의미에서 비타민에서 사생 대회를 준비했어요. 그렇습니다. 이거 숙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려? 정확하게 색깔도 있으니까요. 크레파스 드렸으니까 진지한 사생 대회예요. 네, 이렇게 남의 병 그리면 안 됩니다. 남의 병 묻지 마시고요. 진지하게 모양도 정확하게 그리고 색깔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. 자, 여러분 다 그리셨습니까? 예, 이정 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네. 자, 다 그리셨어요? 아니, 저 창피하지 마세요. 아, 근데 좀 상상하게 될것 같아요. 네. 가요. 어! 가요. 어!